선생의 재능은 이런 곳에서 썩긴 너무 아깝소. 부디 힘을 빌려주지 않겠소. 죄송하지만 저는 아직 세상에 나갈 생각이 없습니다. 무능한 놈들끼리 모여서 정치질하는 꼴이라니. 이런 변방군으로 내쫓아 아무것도 못하게 할 셈인가. 이 나라도 이젠 끝났군. 이 썩어빠진 세상은 나만이 구원할 수 있다. 오늘부로 새로운 하늘을 열 것이다. 항복하고 울군으로 들어올 생각은 없는가? 군자가 어찌 두 주군을 섬길 수 있단 말인가? 더 이상 모욕하지 말고 죽여라. 그것보다 배신자가 내놈이었군. 부끄러운 줄 알아라. 부끄러운 건 우리를 버리고 도망간 주군이라 생각되오만. 그런 무능한 주군 밑에서 죽기에는 잔연한 나라 재능이 아깝지 않은가? 국경 근처에 도적대가 성행한다고 하는데 어찌하시겠습니까? 군사를 보낼까요? 호 대단하군. 우리 군 최고의 장수상대로도 전혀 밀리지 않다니. 우리 군에 들어오게.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어? 황제께서는 아직 어리시니 제가 전부 알아서 하겠습니다. 알겠소. 경의 뜻대로 하시오. 오늘은 연마을을 털러간다. 오늘도 크게 한탄 해보자구. 이런 비겁한 놈들, 감히 함정을 파놓다니. 겁쟁이 놈들 정정당당하게 덤비지 못해? 예상대로긴 하지만 이렇게 쉽게 걸려들 줄은. 이 싸움에서 이기면 북부지역 대부분이 손에 들어오는군. 이제 왕의 자리도 더 이상 꿈이 아니야. 이 동맹이 성사되면 양국 모두에게 큰 이득이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은 힘을 합쳐야 할 때입니다. 감히 경계병이 근무 시간에 졸아? 내 놈들은 군법으로 엄히 다스려야겠다. 하지만 지금은 전시 상황이니 곤장 200대로 봐주겠다. 봐주긴 뭘 봐준다는 거야. 200대면 맞다 죽겠구만. 미안하지만 우리는 그 어느 쪽도 편들 생각이 없어. 당신네들 전쟁에 관여하지 않을 테니 알아서 하시오. 주군, 당장 도망치셔야 합니다. 곧 있으면 군이 들이닥칠 겁니다. 내가 도망가면 남은 백성들은 어찌하는가? 난 남겠네. 자네라도 도망가게.